유엔군 사령부가 지난 27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6.25 정전협정 67주년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에 고마움을 전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정전협정 67주년 기념식에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 사령관을 비롯해 코넬리우슨 중립국 감독위원회 스웨덴 대표, 마이클 머독 전력 제공국 대표, 강인순 군사 정전위원회 수석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기념사에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정전협정을 이행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보다 한국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진정한 목표인 항구적 평화가 달성될 때까지 정전협정 수호에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7 years later, a final peaceful settlement has not yet been achieved. But our commitment to carry out the terms of this agreement under one flag endures, and it is stronger than ever. 이어 강인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는 우리는 최후의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면서 4.27 남북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향한 길에는 아직 많은 위기가 존재한다며 정전협정을 유지해 상호 적대 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과업을 위해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로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바탕으로 확고하게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67년이 지난 지금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